김명주 씨 지금 뭐 보니까 국내 대회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. 국제대회 나가본 적 있어요? 국제대회는 못 나가봤습니다. 국제대회는 많이 나갔죠. 부모가 공무원이지만 지방이 다나니까 예, 많이 크기가 영향이 미치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못 나갑니다. 한계가 있고. 한계. 예, 평양에 있는 애들. 부모가 주황당에 있는 자식들. 예, 내 부모가 주황당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우선 더 먼저 가고. 힘이 있어야 돼요, 힘이. 그런데. 부모가. 그러니까 지방인 사람들은 진짜 힘듭니다, 진짜. 근데 딱 평양 출신이라고 정해지기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이제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물을 가장 많이 보죠.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에 또는 남조선에 친인척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있느냐 없느냐 뭐 망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출신 성분도 밑받침이 되어야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수 있고 이 점은 사실 북한 어디나 다 똑같아요. 응원단 선발할 때조차도 이제 나중에는 뇌물 막 주고 서로 나가려고 하고 네네네. 저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각이 좀 드는데 보니까 이제 평양 출신만 이렇게 해서 뽑아놨었잖아요. 근데 이제 평양 출신이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뽑는 이유가 탈북의 걱정 때문에 평양 사람만 이렇게 구성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평양 사람이라고 해서 탈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아니 그건 안 해요. 여기 평양 출신. 그건 아니에요. 제가 매일 장원님을 외쳤죠. 제가 운동선수로서 너무 이게 화가 날 것 같아요. 아 나는 내가 분명히 저 친구보다 실력이 뛰어난데 그럼 그래. 하고 막 하는데 내가 이제 평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표가 못 됐어. 그럼 너무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똑같아요.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김명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골 북청에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렇지. 돌아가 이러니까 아, 지방 차별한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서 그러면 노동당 핵심 부서라든가 아니면 뭐 보위를 담당하는 데라든가 이런 요직에서 지방이라든가 비평양인 사람들이 배제되는 거에 비하면 스포츠 분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문이 열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뭐 축구 선수라는 게 한 명 뽑는 건 아니니까 여러 명 뽑는데 뭐 좀 실력이 좀 덜한 고위층 자제를 끼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아주 정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누가 뭐래도 이거는 뽑아야 된다. 이러면 그렇겠죠. 그 출세의 길은 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리 북한 체제지만. 아주 영종동무가 제대로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. 저 칭찬받은 겁니까? 그렇지. 잘했습니다. 최고. 아니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뭐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짝정은이가 이제 함께 할 때는 무조건 실력을 우선. 최고. 아 그래요? 그날이 왔어. 무조건 실력 우선. 본인도 실력으로 뽑힌 거예요? 그 아버지가 준 거잖아. 그것도 실력 아닙니까? 이어놓은 말인데. 아버지가 실력이다. 나도 이것도 실력이지. 아버지 잘 만난 실력? 그래. 저도 선생을 할 때 지방 출신들 많이 뭐 저희 종목에서는 거의 없었고 이렇게 약간 깡우라는 종목들 있잖아요. 축구나 배구 농구 이런 선수들이 지방 선수들이 눈빛이 달랐어요. 언니를 보면서 딱 그때 기운을 느꼈는데 그 선수들은 운동을 잘하면 평양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. 출신을 아예 바꿀 수 있잖아요. 맞아요, 우리는 이미 평양에서 특혜를 받고 있어서 뭔가 약간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이분들은 그런 갈망이 엄청나더라고요. 근데 저희 같은 종목은 좀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왜 돈이 든다는 거야? 물값을 자기가 내요? 왜 돈이 든다는 거야? 뭐 축구 같은 거 뭐 국가에서 뭐 운동화도 해줬죠? 뭐 다 해줬잖아요. 근데 저희는 정말 컴하게 하나 가져도 다 제 돈으로 사야 됐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구숙소만 해주고 하나도 해주는 게 없었어요. 다 부모님들이. 그래서 저희 아빠는 맨날 아휴 내 딸은 그냥 밑빠진 덕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하셨어요.